우리 가족은 제주에서 아주 유명한 3대 나무 가족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보따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정원에 가득 쌓여 있죠. 야, 정말 여기가 집인가요? 어이, 궁금해지네요. 계속 읽어봅니다. 여긴 저희 아버지가 50년을 넘게 정성들여 가꾸신 정원이랍니다.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정원을 가꾸신 분, 일명 나무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세요. 어머니는 정원에 있는 식당 주방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우리 정원의 해피바이러스시죠. 정원의 운영을 맡고 있는 든든한 장남, 바로 저랍니다. 사진도 좀 아버지랑 닮았던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도와 식당에서 요리를 책임지고 있는 제 아내인데요. 우리 정원의 천사랍니다. 그리고 요랑졸랑 귀여운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에요. 워낙 정원이 크다 보니 가족들이 서로 얼굴 보기도 참 힘들답니다. 정원의 대장,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자, 한번 보세요. 나오셨어요? 아, 예. 예. 올해 내 친구.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보기가. 잘 쳤어? 듣고 오면 소문 듣나 보다. 네. 그럼 그때 좀. 누구 저기 문 열었나 좀, 얘는 안 열었지? 네. 오늘은 관람객이 얼마나 오시나 살펴보시는데요. 아이고, 양말 좀 제대로 신고 나오시지. 그래도 뭐 큰 웃음 주시니 다행이에요. 양말이 다 떨어졌어요. 겨울에 왔는데. 아, 그걸 지금 저 아주머니들이 찍잖아. 내가 이러고 있었더니. 이러고 있었더니 그걸 찍어가잖아, 이걸. 그러니까 양말을 왜 했어? 아이, 그것도 왜 찍어, 그래. 양말 안 신었어? 새 양말은 뭐 아무거나도 아깝잖아, 더 신어야지. 그런 거 찍지 말어. 이야, 아버님 진짜 시크하시네요. 아버님의 성격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아버지는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세요. 정원 안에 이것저것 참견할 일이 참 많거든요. 아니, 아무거나도 하죠. 닥치는 대로. 그냥 사람 손이 부족한 데는 아무거나도 해야죠. 명색이 정원의 주인이신데 좀 가꾸시면 오죽 좋을까. 차림새는 전혀 신경도 안 쓰세요. 아, 구멍난 거는 그건 뭐 더울 때 조금 시원하라고 뚫어놓은 거.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좀 보세요. 뭐 얘기는 더울 때 시원하라고 뚫어놓은 거지. 평생 정원에만 사셔서 변변한 옷 한 벌 없으세요. 심지어 50년 넘게 서울도 한 번 안 가보셨답니다. 잠깐이라도 나무를 돌보지 않으면 불안하시대요. 나무, 나무, 나무. 아버지에게는 나무가 삶의 전부죠. 단골 관람객들 사이에선 아버지가 유명 스타예요. 너무 아주 예쁘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하, 어쩔 땐 사인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수고하셨어요. 여섯 일곱 번 왔었거든요. 올 때마다 달라요. 어떤 점이 달라요? 계절에 그 여름에 오면 여름에 온 대로 좋지만 계절에 볼 때마다 이 느낌이 달라요. 그럼 마음이 차분해지고 너무 좋아요. 와, 어떤 나무들이 더 있는지 자세히 보고 싶어지는데요. 이런 나무도 성질이 아주 팩팩해요.
왜요? 준비도 고약해. 왜요? 우리가 키우면서 네. 그 나무가 조금만 하면 가지가 말라 죽고 말을 안 들어요. 아. 네. 이 나무는 지금 제가 보물 중에 보물로 취급하는 나무죠. 이렇게 이 나무는 아주 굉장히 아끼는 나무입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이거 지금 한 5, 600년 된 나무죠. 모두 아버지께서 직접 분재해서 키운 것들이에요. 작은 화분 안에 자연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담아내셨죠. 내가 처음에 분재할 때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가슴이 울렁울렁해서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잤어요. 잠잘 때는 천장에 나무가 저 나무가 이렇게 아른아른해요. 63년부터 여기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서울에 분재하는 데가 별로 몇 군데 없었어요. 여기 와서 하나씩 보고 배우고 이제 차츰차츰 전국에 다니면서 분재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때 당시 제주는 낙후된 섬마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주의 바람과 돌이 너무 아름다워 이곳에 정원을 만들고 싶으셨대요. 돌과 풀밖에 없는 황무지에 말이죠. 그리고 손수 풀을 뜯고 돌을 캐낸 자리에 나무를 심으셨어요. 정원이라는 틀이 갖춰지기까지 꼬박 24년이 걸렸죠. 정원 하나 만드는데 뭐 그리 오래 걸릴까 생각하시죠? 지금 이 돌담도 저희 아버지가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만드신 거랍니다. 이제 여기 요쪽에 만드는 게 한 2, 3년 걸렸어요. 3년 가까이. 근데 이게 돌을 저 이렇게 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있는 거를 망치로 다듬어야 돼요. 이게 전부 다듬은 거예요. 달 밝은 날은 일찍 저녁 먹고 자고 7시 반, 8시에 자고 2시, 3시에 일어나서 돌 쌓아놓고 망치로 다듬어요. 내가 혼자서. 다듬으면 직원들 출근해서 이제 나 아침 먹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거 쌓으려면은 하루 쌀 일을 하루 할 일을 밤에 새벽에 다듬는 거죠. 그렇게 다듬어야 이걸 쌀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정원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정원 안에 식당도 만드셨어요. 음식 솜씨 좋으신 어머니가 식당에 안살림을 맡고 계시죠. 어찌나 손이 크신지 사실 식당은 늘 적자랍니다. 오픈할 때부터 제가 주방장을 했으니까요. 전체적인 식음 효과에 책임은 제가 지고 있죠. 어머니의 든든한 요리 보조, 제 아내입니다. 3년 전부터 식당에 나와 어머니께 요리를 전수받고 있죠. 주방을 맡아서 부담스러워 지겠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완벽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배워야 되죠. 완벽하게 해야 돼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고생 모르고 자란 의사 집안의 아가씨였어요. 아버지 덕분에 고생길로 들어서신 거죠. 뭐 당연히 처음에는 뭐 부부밖에 없었고 나중에 또 아이들이 합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두 사람이 서로가 각자 맡은 바 일이 뭐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저는 자연스럽게 식음효과를 담당하게 됐고 어머니는 저희를 서울에 두고 평일엔 제주 정원에서 주말엔 서울에서 그렇게 10년을 넘게 왕래하셨어요. 제가 왔다 갔다 열심히 했죠. 가서 밤새워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서 다 넣어주고 두 집 살림을 오고 가면 열심히 했죠.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그건 모르죠. 원장님, 원장님. 그건 걔들한테 물어봐야지. 아, 원장님 생각에. 아니, 나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너희들이 내가 어떤 아버지였냐고 내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나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어쩔 때 보면 자식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자식 사랑이 크세요. 저도 정원에서 일하는 게 좋고요. 아름다운 걸 보려면 고기 흉한 거, 지저분한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쳐줘야 손님들한테 아름다운 거에 집중되니까 편안하게 해주려면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없애줘야죠. 제가 정원의 청소 담당이냐고요? 저 컨테이너 박스가 제 사무실이에요. 아, 저는요, 정원의 경영을 맡고 있어요. 알고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원장님은 전체 현장을 다 돌아보세요. 아침 새벽부터 매일 한 번씩은 만나서 대화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제 방향에 대한 거 상의하고. 가끔 따분할 때면 아내를 만나러 가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을 정원에서만 살아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게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온 건 한 27년? 직장생활 하셨잖아요. 전혀 못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군대 제대하자마자 군복 벗은 지 3일 만에 여기 내려왔어요. 아내도 어머니 소개로 만났어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 정원에만 있다 보니 사실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한 쑥맥이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버지고 제일 늦게 들어가는 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멈춤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요령을 잘 하는 사람도 원장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바쁘신 우리 아버지. 집을 옮다가 이렇게 파. 롯데장을 띄어내. 그 놔두고 그 거기 놔두고. 잔디에 안내판 비석을 세우는 날입니다. 묘비가 저게 잘못돼서 다시.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비석을 다시 파내십니다. 가만 있어, 그냥 있어. 와, 정말 깐깐하시다. 아유, 직원들도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희 아버지는요,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멈추질 않으세요. 그 꼼꼼한 성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됐어. 아니, 됐어. 그거 안 놔도 돼. 안 맞춰? 네. 절대 남의 손에 일을 맡기고 가만히 구경하는 성격이 아니세요. 일일이 다 왜 확인을 하세요? 아, 작업하는 건 확인해야죠. 확인 안 하면 내가 알고 있어야죠. 알지 못하면 안 되죠. 며칠 전에는 화분을 직접 옮기시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셨어요. 화분을 놓은 자리가 좀 비뚤어져 있었나 봐요. 손톱이 빠지게 생겼어요. 보세요. 한눈에 봐도 좀 심각해 보이죠? 이제 밀려나온 소리 한꺼번에 이게 빠지겠어요. 제가 병원에 가보자고 조르고 졸라도 들은 척도 안 하신다니까요. 지금요 이제 며칠 됐어요. 병원에는 왜 안 가시고요? 아, 이런 거 가지고 뭘 병원에 가요? 그냥 보급약 있으니까 여기서 바르지, 약 바르고 치료하지. 손톱 빠지면 어떻게 하세요? 빠지면 할 수 없죠. 또 나오겠죠. 발톱 옛날엔 젊었을 땐 빠져도 잘 나오던데 한참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 우리 아버님 어떤 성격이신지 걸음걸이만 봐도 짐작이 갑니다. 워낙 성격이 급하신지라 조그만 일이 더디면 폭풍 잔소리 쏟아집니다. 근데 회장
피하려고 피했는데. 저거 받쳐야 돼, 이 사람아. 이거 깨지면 어떡할 거야. 풀어낼 거야, 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걸 안 받치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는 힘 쓰는 게 아니니까. 아니, 아니, 아니. 힘 쓰든 안 쓰든 다 받쳐야 돼. 예, 예. 이거 약해, 깨져버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하루방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원장님은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3년 전부터 계획해서 지금. 워낙에 크다 보니 바위 세 개로 각각 머리, 몸통, 다리를 만들어 붙이는 거죠. 그 큰 걸 집에다 어떻게 세워? 집 앞에 세워져 있어요. 몇 메타든? 그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보다 커? 이게요. 이게 더 크다고? 아, 이만큼 더 커요. 10cm? 네. 이게 지금 6m 다 되고. 글쎄. 아, 6m 다 된다니까요. 5m 70이 되면. 5m 70 넘는다니까요. 넘어요? 네. 이따가 올라가면은 저거 한번 재봐야 되겠네. 재봐요, 한번 하고. 앞에 재봐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제일 크다고 사장님이 제일 크게 만들어준다 해서. 아, 이 제일 크게 만든 거 이게. 거보다 이만큼 더 커. 아, 근데 똑같은 거 있다래 보이니까 내가. 아니, 이게 더 커요. 얼마 전 제주에 5m짜리 하루방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그것보다 더 크다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순순히 믿을 분이 아니시죠? 와, 이거 직접 확인하시는구나. 네, 이러실 줄 알았어. 대단하십니다. 이거. 하루방 길이 하나 재려고 인부들 가진 방법 총동원. 심지어 정원에 있는 대나무까지 줄자 대형으로 등장했다니까요. 접촉에 90. 90. 5m 72. 아버님, 숫자 확인하고 나시더니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최고가 좋으신가 봐요, 최고. 최고? 네.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예? 아니, 학교 다니면서 네. 우등하는 자식 두면 좋지 않아요? 네. 본인도 해도 좋고. 다 사람이 사는 게 다 의미가 거기에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엽 씨도 아버님과 같은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근데 표정이 좀 뭔가 불편해 보이시네요. 32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 제일 큰 하루방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돌하루방이라고 표현도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이거 원장님이 2년 동안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여기다 갖다 해놓으면 좋겠다. 이 건물도 그렇고, 저기 우리 그 문화관, 복합문화관 질 때 그 앞에 여기 딱 놓으면 좋겠다 하고, 야,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하고 2년 동안 하도 얘기하셔서, 예, 하시죠 하고, 결국은 제가 손들었죠. 사실 재정적으로 힘든 결정이었지만, 아버지가 매우 좋아하시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루방 덕분에 기분 좋아진 아버지가 가족 모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애들 왔어? 그럼 뭐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으면서 오늘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 불러갖고 저희도 정원 안에서 뭐 이렇게 어떤 식이 끝나고 나면 찍는데 가족끼리 불러서 찍는 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불러갖고 찍는 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거예요. 옷 갈아입으러 갔어? 아, 좀 답답해서 나는. 아, 그냥 입은 재롱이 있는 대로 찍자니까 뭘들 그렇게들 이거 무슨 뭐 저 정식 사진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가족 사진 하나 그냥 찍으면 될 텐데 왜 그래? 유난을 떨어. 그 정식으로 그냥 입은 대로 찍어요, 아버님. 입은 대로. 아, 정말. 아, 시간 없는데들 이렇게 저렇게들 자꾸 사람을 말이야 이렇게 괴롭혀 그래. 아, 그냥 입은 채로들 그냥 간단하게 찍어버리지 뭘.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아, 화를 낸다는 건 도와달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걸 표현을 답답하니까 응축돼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건데. 결국 자리를 떠나시는 아버지, 가족 사진은 무산됐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가족들한테 가족들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는 정작 이 사태를 알고 계시나요? 상황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오신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별로 화를 안 내시는데 이날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네요. 세타 입고 그러더니 그렇게 나와.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떻게 해? 아, 참. 괜히 어머니 옷을 갖고 트집 잡으며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십니다. 효야, 괜히. 응. 왜 그렇게 다른 일 입다가 왜 오늘만 그러고 나와 그래? 그러고서 어떻게 무슨 뭘 촬영을 한다고? 노란 세타? 뭐 아무거나 입어. 또 아무거나. 그러면 정장? 아, 정장 뭐 필요해. 여기서 지금 정원. 아, 그럼 노란 세타라고 그냥 일할 때 입는 옷을 정장 입고 와. 아, 그러니까 그거를 날마다 입고 나가서 맨날 그걸로만 찍어줘. 말 그만해요. 난 말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모자는 갖다 드릴까? 어머니가 항복하고 맙니다. 계속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안 된다잖아. 한 번 딱 이야기하시면. 아이, 어머니. 옷 갈아입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냥 버텨보시지. 아이고 아버님, 그 어머니 이쁘신데요. 여자 마음 너무 몰라주시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옷이 너무 화려해서 그러신 거예요? 와, 아버님 화나시니 무서우시다. 찬바람 쌩.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화를 풀어드릴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죠. 당연히 안 사줘. 바로 저의 두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사실은 손주 바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일 누나. 제일 누나. 아빠한테 돈을. 아이들이 할아버지 품에 쏙 안겨주면 아버지의 화도 눈 녹듯 스르르 녹아버린답니다. 잘한 것 같아? 내 그래 이제 막 고개만 흔들어. 우리 아이들 할아버지 화를 풀어드리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피곤하지 않아? 해요. 응? 해요. 학교에서 뛰다 왔어요. 학교에서 뛰다 왔어? 뭐 운동했어? 야, 좀 전에 그렇게 무섭게 호통치시던 아버님 맞나요? 정말 딴 사람 보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처럼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게 미안하셨는지 아버지가 먼저 외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이 외식을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아버지가 정원 밖을 잘 안 나가시다 보니 외식은 꿈도 못 꾸거든요. 아, 근데 좀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말씀들이 없으실까요, 가족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아,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밥이나 묵묵히 밥이나 먹고 끝내는 거지. 근데 전부 다 복덩이들이 이제. 그래서 마지막 밥 먹고 들 일어나. 난 먼저 나갈 테니까. 공항에 손님 배우게 해줘야 돼. 모처럼 가족 모임이 어색하셨는지 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뜨시네요. 나도 들어가도 되니까. 사실 아버지가 누굴 기다리고 하는 성격 아닌 거 잘 아시죠? 저희는 뭐 이런 일에 익숙한 가족이랍니다. 손님들한테는 아주 잘 대해주는데 우리한테는 반은 잘 대해주고 반은 잘 안 대해주고. 할아버지가 그럼 무섭겠네요. 화내면 완전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다 조용해요? 할아버지가 조용하라면 다 조용해야 돼요. 너 나중에 괜찮겠니?
아들하고 얘기 안 하면 어머니 아버지끼리 얘기하고 또 아버지가 답답하고 하면 어머니한테 가서 그냥 파바바박 하면서 막 하소연하고 어머니 또 나한테 그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셋이서 그냥 답답할 게 있잖아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제일 외로우세요. 진짜.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를 뜨셨지만 사실 정원으로 되돌아오셨어요. 6m에 1m 50으로. 그럼 좀 모양이 낫겠지.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또 있었던 거죠. 좀 글자를 조금 굵게 하지. 그럴까요? 예. 옳지. 정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글자 모양이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그 중국어도 그렇게 해버려. 중국어도요? 예. 알겠어요. 약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다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장님. 사실 저희 아버지는요, 3년 전부터 혼자 정원에 살고 계세요. 할 일은 많지. 퇴근해서 집에 가서 편안히 잠자고 다리 뻗고 잠만 잘 수는 없잖아요. 이 일은 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셔도 아버지가 혼자 정원에 사시는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정원에서 15분 떨어진 곳. 여기가 저희 어머니 집이랍니다. 어머니는 다른 가족보다 출근이 좀 늦으세요. 몸이 불편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시거든요. 일은 점심까지 챙겨드리고 난 후 출근하세요. 저 혼자 사는데 이제 어머님이 오셔서 어머니하고 둘이 제가 팔라매지는 맞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감기가 걸리셔서 한 달 동안 못 드시고 이제 아무래도 딸이 편하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효녀세요. 어머니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홀로 할머니 수발을 다 들고 계세요. 할머니를 모실 수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실 정도예요. 사실 어머니가 무리하시다 병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어머니가 할머니 모시는 걸 너무 행복해하세요.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한쪽 발이 발바닥이 딛지를 못하게 아프시대요. 뜨거운 또 시프를 해드렸더니 그래도 좀 안 돼서 이제 하루 종일 쉬어가면서 마사지를 하면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출근하실 시간이네요. 어머니 전화하세요. 가볼게요. 갔다 올게요. 할머니가 오신 후로 어머니는 점심시간에만 정원에 나오세요. 사실 아버지가 정원에 사시는 이유도 어머니가 편히 할머니를 모실 수 있게 일부러 집을 비워주신 거예요. 오늘은 출근이 좀 늦으셨어요. 이런 날이면 어머니는 주방 대신 카운터를 보세요. 근데 여기 아버님이 계시네요. 오늘은 무척 조용하세요. 아버님이 조용하시면 저희는 더 긴장돼요. 생각이 많으시다는 뜻인데요. 이런 날이면 가족들과 마주쳐도 보는 둥 마는 둥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좀 독특하시죠? 얘기 없이 그냥 나가신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회장님하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신다. 드디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냈어요. 아버지가 주민이 학교 보내지 말고 여기서 물주라는데 어쩔까요? 안 되겠죠, 어머니? 그런 말이 안 되고 할아버지가 이제 나무를 사랑하다 보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면은 이제 당신 희망이 되니까 그거는 당신의 희망 조건이고 아버지 말을
액면 그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 공부할 때 그리고 교육이라기는 한 때고 그러니까 그저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흐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그렇지. 진지한 그 속은 아유 그 큰아이가 키가 172예요 그럼 이제 겉으로 봤을 땐 다 큰 애처럼 보이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일손을 거둘면서 이렇게 예,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물도 좀 주고 어? 다른 직원들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두 분은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 있네요. 두 분이 얘기할 시간 있네요. 오늘 가끔 만나서 이야기는 해요. 네, 뭐 아이들 손주들 이야기라든지 또 뭐든지 뭐 사업 이야기도 며느리가 또 일일이 또 묻고 열 번 생각하는 것보다 와서 한 번 딱 물으면 답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이른 아침 가족들이 출근하기 전 아버지가 또 일을 시작하셨네요. 주방 뒷정리는 저희 집사람이 출근해서 하기로 했는데 은근슬쩍 아버지가 다 해버리셨어요. 일 밀리는 데는 누가 도와줘야죠.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래야 균형을 이루어 가잖아요.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데 모든 건 좋아하니까 바란스가 맞아야죠. 서로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행동으로 위로해주는 바로 저희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요즘 아버지는 어린 손주들에게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무하고 친구가 돼야 돼. 네? 그럼 나무는 거짓말 안 시키고 진실하거든. 국민이 뭐냐? 국민이 정직하잖아. 이 감나무 화분에서도 영양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건강하게 키워야 돼. 건강하게 안 키우면 열매가 안 달려. 예? 너도 먹을 거 배불리 먹고 잠잘 거 자고 그래야 공부도 되고 그러잖아. 굶기만 배가 고파서 잠이 오겠니? 저거 애기 사과인데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걸 보면 얼마나 좋냐. 예? 좋지? 할아버지는 말이야 처음에 이 분재들을 보고 나무에 이렇게 열매 달린 것들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방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게 머리에 떠올라서 잠이 안 와. 원장님이 저 손주가 미래네요. 예? 그렇죠. 미래죠. 우리 손주가 이제 이걸 어떻게 잘 배우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이게 나무 키우듯이 사람도 이렇게 정성 들여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배우질 않으면 못하잖아요. 울고 웃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마음이 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에 달려 있거든요. 바로 우리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읽기까지 걸린 세월이 고스란히 이 정원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반세기에 걸친 아버지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이시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인생이기도 하고 또 저는 제 청춘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하고 정원은 혼연일체인 것 같아요. 가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가족이 같이 있어야 함께 다 살아가기 위해서 밥 먹고 살고 또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정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족의 다양한 마음을 심고 그 마음에 조화를 갖고 오신 아버지. 아버지의 보물은 화려한 정원이 아닌 바로 이 정원 안에 심으신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정원에 산답니다.